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라입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이번 주 수업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은 너는 무엇을 원하니? 라는 질문이었죠? What do you wan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요. 언제 음식이 나오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언제? When? Is the food com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학습할 표현은 질문하기 표현입니다. 그럼 이번 주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학습할 표현은 질문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질문할 때 쓰이는 표현 학습했었죠? 이번 주에 설명드릴 부분도 지난주에 학습했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설명은 조금 줄이고 실생활에서 쓰이는 음음문을 좀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학습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난주에는 무엇을 학습했었죠? 네, 구체적인 정보가 궁금할 때 쓰이는 음음문 만들기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what, when, how, where, who, why와 같은 음문사를 음음문 맨 앞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디에 사나요? 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궁금함으로 where로 문장을 시작하여 where, 당신은 사나요?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6개의 음운사 외에 좀 더 다양한 음운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what time? 이라는 음운사인데요. 이 what, 무엇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time과 같은 다른 명사를 만나면 어떤 이란 의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what time? 이라고 하게 되면 몇 시, 어떤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음운사는요. 이 which one이라는 음운사인데요. which one은 어떤 것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앞에 나와 있는 what과 동일한 게 아닌가요? 네, 동일하게 들리지만요. 이 which one은 정해져 있는 어떤 대상 중에서 이것들 중 어떤 것 이라고 할 때 쓰이는 선택의 상황에서 쓰이는 음운사입니다. 그래서 which one, 이것들 중 어떠한 것이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표현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떻게 라고 하는 how를 이제 변형시킨 음운사인데요. 이 how가 형용사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가 아니고 얼마나 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how long, 얼마나 오래, How many? 얼마나 많이? How old? 얼마나 나이가 든? How much? 얼마나 많은? 다시 말해 값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 이런 의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예문을 들어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은 몇 시에 떠날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궁금한 것이 몇 시에 이므로 What time? 당신은 떠날 것입니까? Will you leave? What time will you leave?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고요. 자, 당신은 몇 개를 원하나요? 라고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How many? 당신은 원하나요? Do you want? How many do you want?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신은 몇 살인가요?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몇 살은 얼마나 나이가 든이란 표현으로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문 만들기 섹션으로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총정리 해드릴게요. 자, 이번 주 학습하는 표현, 구체적인 정보가 궁금할 때 쓰이는 음운문 만들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음운사 한번 정리해볼까요? What time, which one, 그리고 how로 시작하는 how long, how much, how old, how many, 다음에 음음문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자 이제 예문 만들기 섹션으로 가보겠습니다. What time is the departure? How long does it take? 자, 이번 주 예문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 얼마나 오래 머물 것입니까? 얼마나 오래? How long will you stay? 혹은 How long are you stay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이것은 얼마인가요? 얼마나 비싼가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얼마나 비싼? How much
is this? How much is this?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값이 나가다 라고 하는 cost, 일반 동사를 활용하면 How much does it cost? How much does it cos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문이에요.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얼마나 오래?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예문입니다. 체크아웃 시간 몇 시인가요? 몇 시? What time is checkou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예문이에요. 어떤 사이즈를 당신은 원하나요? 라고 할 때 어떤 사이즈? What size do you want? What size do you wan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예문이에요. 이것들 중 어떤 것을 당신은 선호하나요? 라고 묻기 위해서는 정해진 것들 중에 선택이므로 Which one do you prefer? Which one do you prefer?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 다음 상황에서 쓰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호텔에 묵고 있어요. 그런데 내일 비행기를 탈 예정인데 비행시간이 굉장히 아침 일찍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론트에 전화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전화를 했더니 직원이 Hello, 여보세요?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Hello, 여보세요? I'm staying in 1017. 저 1017호에 투숙하고 있는데요. Can I ask you something?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직원이 Sure, 물론이죠.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My flight is early in the morning tomorrow. 제가 내일 아침 비행시간이 조금 이른데요. 라고 말한 후에 공항이 얼마나 먼가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직원이 Not that far.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It takes about 30 minutes by bus. 버스 타고 한 30분 정도 걸려요. 라고 답을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Oh,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고 답한 후에 조식에 대해서 궁금해서 조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 몇 시에 문 여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최고를 만든다. 우리 완벽하게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연습하기로 저와 약속하면서 저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표현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그럼 바이바이. See you soon.